안녕하십니까. 클리너 제안서를 발표하게 된 박경근입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로 개혁, 두 번째로 시장조사, 세 번째로는 세계관, 네 번째로는 게임 소개, 다섯 번째는 게임의 유화 정책,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개발 일정이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개요입니다. 제 게임의 타이틀은 클리너로 장르는 액션 MMORPG입니다. 플랫폼은 PC가 되어있고 게임 형태는 싱글 게임 패키지로서 온라인을 부분적으로 지원합니다. 타깃은 RPG 게임을 즐기는 20대에서 30대의 유저를 잡아봤습니다. 게임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3개 캐릭터 동시 육성, 두 번째로 캐릭터의 교차와 상호작용,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각종 디버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던전이 되겠습니다. 게임의 기획 구도는 다른 RPG 게임과는 달리 한 개의 캐릭터가 아닌 동시에 여러 개의 캐릭터를 육성 가능한 것으로 잡고 하고 싶었고, 또한 빠르게 진행되는 액션과 거기에 이어지는 캐릭터 간의 상호작용을 살려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는 캐릭터들을 통한 다양한 액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게임의 기획 방향은 캐릭터 태그를 통한 상호작용 액션을 구현하는 것과 여러가지 아이템에 따른 다양한 액션을 커스텀할 수 있는 식으로 방향을 잡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장조사입니다. 제가 시장을 조사했을 때 나온 결론은 RPG 시장은 아직 확실히 강하다는 겁니다. 이 RPG라는 장르는 온라인 게임과 이제 PC용 패키지 게임 장르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상당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는 대형 시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만큼의 상당한 유저들이 몰려있는 만큼 그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10대부터 50대까지 폭이 굉장히 넓은 연령층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진입 장벽이 낮고 누구든지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PC 패키지와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에 대해서 좀 상당히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퍼블리셔 기업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바로 온라인 서비스와 PC 패키지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스팀이라는 퍼블리셔 회사인데요. 이 스팀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퍼블리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또한 현재 국내뿐만이 아니라 아니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스팀 사용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또한 한국에서 개발한 게임 중 스팀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가 다수가 있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나 이제 해외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MMORPG, 뭐 검은 사막이나 테라 등이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 MMORPG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검은 사막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검은 사막의 장르는 MMORPG로서 현재까지 판매량은 약 96만 8천 장을 팔았습니다. 또한 평균 동시 접속자는 하루에 약 2만 2천 명으로 최대로는 2만 8천 명, 약 3만 명까지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지난 2주간 총 접속자 수가 15만 8천 명으로 그 전주 한 달 전에 비해서 약 1만 2천 명의 이용자 수가 더욱더 증가하게 됐습니다. 즉 이것은 플랫폼을 스팀으로 잡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어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임의 경쟁력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는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액션과 가장 비슷한 액션을 띄고 있는 나루팀이 스톰4를 저의 경쟁력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나루팀이 스톰과 제 게임의 공통점은 첫 번째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는 게임, 빠르고 호쾌한 액션, 캐릭터 및 장비가 커스텀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캐릭터를 플레이어가 원하는 타이밍에 태그가 가능하다는 것, 또한 마지막으로 각 캐릭터에 따라서 연출되는 상호작용이 각각 적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차별점들은 나루팀이 스톰4 같은 경우엔 원작이 되는 유명한 만화 캐릭터를 직접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임들은 이제 해당 게임에 존재하는 고유의 캐릭터가 있는 겁니다. 나루팀이 스톰은 유명한 만화 캐릭터를 직접 플레이할 수 있음으로써 상상으로만 이제 자신이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만화책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전투가 진행되는지를 직접적으로 게임을 통해서 연출해서 보여주었고,
또한 스토리를 진행하는 도중 1대1 모드와 무쌍 모드 등 원작 스토리에 맞게 섞어놔서 실제 원작 및 스토리를 주인공의 시점에서 느낄 수 있게끔 살려놨습니다. 반면 제 게임과 다른 게임의 차별성은 3개의 캐릭터를 동시에 육성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 지속적으로 디버프를 제공하는 단점, 또한 일반적인 온라인 RPG 게임에서 볼 수 없는 캐릭터들 사이의 상호 전개 액션과 상황의 연출을 꼽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두 게임의 단점은 나루티미 스톰퍼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화려한 이펙트로 인해서 종종 화면 자체가 가려져 정상적인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없다는 점이 있었고, 제 게임도 마찬가지로 자칫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상호적인 액션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저는 이 공통점과 차별점, 단점을 총 종합해서 빠르고 호쾌한 액션을 유지하되 캐릭터의 교체 및 상호적인 액션에 있어서는 이펙트를 최소화하여 눈의 어지러움을 없애고자 합니다. 이어서 제 게임의 세계관 설정입니다. 일단 제 게임의 배경 설정은 세계 각지에 이제 다른 차원과 연결이 돼 사람이 살 수 없는 오염 공간이 존재하는 지구가 있고, 그 지구 안에서 오염으로 인해 황폐해진 지구를 되찾으려는 인간들과 자신들의 오염 구역을 넓혀서 지구를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찾아오는 괴물들이 서로 대립 중이라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간단하게 어느 날 동시다발적으로 지구의 외부 차원과 연결된 공간들이 열리게 됐고, 그 공간은 계속해서 오염물질, 지구를 오염시키는 오염물질을 내뿜으며 괴물들을 계속해서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각 나라의 정부는 괴물들을 퇴치하고 문을 닫기 위해 군대를 투입하지만 문을 닫기는커녕 괴물들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끔 막는 대에서까지만 막게 되었고, 자신들의 최소한의 삶의 터전만 지킬 수 있을 뿐 그 이상의 지점은 없었습니다. 이에 각 나라의 정부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강화 인간들을 만들게 되었고, 강화 인간들과 여러 가지 무기들을 만들게 되었고, 몇 년 뒤 이 강화 인간들을 괴물들이 차지하고 있는 오염 지역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게임의 소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 게임의 캐릭터는 총 9개로서 각자 사용하는 무기가 다르며 그에 따른 액션 또한 달라집니다. 그리고 캐릭터는 던전에 입장할 때 캐릭터 고유의 버프를 발동시킬 수가 있으며 해당 캐릭터의 레벨이 높아질수록 그 버프의 효과 또한 상당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캐릭터도 9개면 각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캐릭터마다 다른 캐릭터의 사고 작용을 통한 액션과 연출 혹은 대사 등이 달라지며, 캐릭터가 사용하는 무기는 이제 성능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액션으로서 플레이어들의 입맛을 맞춰주는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도 설정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플레이어는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전략적인 요소로 적용될 것을 생각합니다. 이어서 캐릭터들이 사용하는 무기를 정리해봤는데요, 제가 기획한 무기는 근거리 무기 6개와 원거리 무기 3개로 나눠봤습니다. 뭐 종류는 보시다시피 검, 대검, 뭐 방패, 원거리 종류는 듀얼건이나 헤비암즈, 판넬 등이 있고요. 각 무기는 빠른 공격수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높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공격을 차지할 수가 있거나 하는 액션 등이 있고, 또한 대표적으로 참격, 타격, 관통이라는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릴 몬스터를 설명할 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투 부분입니다. 플레이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캐릭터를 교체를 할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공격 중 언제든지 태그 버튼을 눌러서 끝나가는 콤보를 강제로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캐릭터가 뭐 이제 스턴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뭐 움직일 수가 없을 때, 그런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태그 버튼을 누름으로써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각 캐릭터는 몬스터를 공격하면은 특유의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게이지가 회복이 되는데요, 이 게이지를 소모하는 것으로 몬스터에게 강력한 데미지를 주는 팀 필살기와 몬스터의 강력한 공격을 막아주는 팀 방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필살기를 사용하거나 방어기를 사용할 때는 애니메이션으로 출력하는 것으로서
플레이어가 게임을 플레이한 데에서 액션적인 측면뿐만이 아닌 시각적인 측면을 더해서 이 보는 것으로도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설계를 해봤습니다. 또한 몬스터의 설정인데, 몬스터는 한 번에 수십 마리의 몬스터가 함께 등장하며 플레이어가 특정 지역까지 도착해야 등장하는 몬스터도 있습니다. 각 몬스터는 아까 앞서서 무기도 각자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각각 참격과 타격, 관통 중 한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속성으로 공격을 받을 시 더욱더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또한 보스 몬스터와 챔피언 몬스터는 일정 수치의 슈퍼아머를 가지고 있으며 슈퍼아머가 파괴되면 일정 시간 무방비 상태로 빠집니다. 즉, 몬스터에 맞춰서 캐릭터를 설정해 보다 쉽게 게임을 플레이할지 혹은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무기를 가진 액션으로 게임을 즐길지 플레이어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던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던전은 각종 디버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캐릭터가 움직이는 속도를 감소시킨다든가 공격력을 감소시킨다든가 아무라를 감소시킨다는 등 여러가지 디버프를 계속 부여해 자체적인 난이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 던전은 한 번에 3명의 캐릭터가 동시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캐릭터들은 해당 지역 아니면 특정 지역에 도달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대사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던전은 일정 수치의 오염도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던전의 오염도가 높을수록 주는 디버프의 효과 또한 동시에 강해지게 됩니다. 또한 던전 안에서 등장하는 몬스터는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을 내뿜어 던전의 오염도를 증가시킨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으며, 오염도는 던전 내 몬스터를 처치하는 것으로 증가 속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던전을 클리어하는 과정에서 캐릭터의 심리적인 요인과 세계관의 배경을 이해시킴으로써 게임에 더욱더 몰입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게임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처음에 시작부터 이제 끝까지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요. 처음에 게임을 시작하고 캐릭터를 선택, 이후 튜토리얼을 통해서 게임의 기본적인 조작법을 알게 되고, 이 튜토리얼이 끝나면 메인 퀘스트를 따라 진행하면서 동시에 메인 퀘스트와 연관된 혹은 NPC의 개인적인 서브 퀘스트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퀘스트를 받은 후 전투를 진행하며 던전을 정화하는 것으로 던전을 클리어할 수가 있으며, 이 던전을 클리어하면서 몬스터에게서 강력한 아이템을 얻거나 혹은 몬스터에게서 얻은 재료 아이템을 통해 강력한 아이템을 제작할 수가 있으며,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메인 퀘스트를 받아서 진행한다거나 혹은 레이드 던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게임의 기체가 있는 것들인데요, 캐릭터는 레벨업을 통해서 아이템을 착용하거나 캐릭터의 스탯을 올리거나 스킬 포인트를 투자해 스킬을 배울 수 있으며, 전투를 통해서 경험치를 얻고 아이템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는 마을에서 던전을 갈 수도 있고 레이드 던전을 갈 수도 있고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으며, 퀘스트를 얻고 상점을 통해서 아이템을 사거나 마을에서 스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UI 설정입니다. 제 게임의 시점은 기본적으로 TPS 백뷰이며 캐릭터의 등을 보여줍니다. 왼쪽 끝에는 대표적인 캐릭터의 초상화와 교체를 할 수 있는 캐릭터의 초상화가 있고, 해당에는 자신 타격을 한 몬스터의 체력, 마을 지도, 아니 혹은 던전의 지도, 던전에서 유지되고 있는 디버프, 아이콘, 자신 가진 퀘스트, 이런 식의 밑에는 스킬이 있고 메뉴 모음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UI로 설정이 되어 있고, 조작법은 사람들이 평소에 이제 키보드로 플레이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버튼들 중에서 꼽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WASD로 캐릭터로 이동할 수 있고, 그 주변에 있는 1번부터 5번 키, Q, E, R, F키를 이용해서 각자의 캐릭터의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I나 K 이런 식의 버튼들을 통해서 스킬창 혹은 아이템, 캐릭터의 정보 같은 팝업창을 열 수가 있습니다. 공격은 기본적으로 왼쪽 키로 하며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오른쪽 키도 사용됩니다. 이어서 유료화 정책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료화 정책은 스팀 시스템에 맞춰서 추가 아이템 및 추가 지역의 DLC를 판매하는 것으로, 첫 번째로는 플레이어가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웹폰 아이템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아, 이 신규 캐릭터를 추가하여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를 도입을 하면은 플레이어가 이제 캐릭터를 구입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고, 또한 캐릭터의 외형을 꾸밀 수 있는 캐릭터 스킨을 판매해서 플레이어가 캐릭터의 외형을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것뿐만이 아닌 추가적으로 커스텀이 가능하도록 유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신규 지역, 시나리오 및 레이드 등을 추가하여 더욱더 많은 게임을 돈을 이제 지불함으로써 더욱더 넓은 컨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일정입니다. 개발은 총 1년 6개월로 정해놨고, 첫 2개월은 게임의 제안서 작성, 3개월 차는 로드맵 구성, 4개월부터 7개월 차는 메인 기획서 작성, 8개월부터 12개월 차는 세부 기획서 작성, 그 이후 다시 1개월 차는 기획서 제출, 이후 2개월 차는 수정 및 보완, 마지막으로 한 달은 기획서의 최종 완성분으로 잡아놨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